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를 지냈던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제사. 그놈의 제사. 세상에 도대체 제사라는 건 왜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공경,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좀 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도 음식 차려놓고 하느님한테 이것 좀 드십시오 하진 않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전통입니다. 하물며 그 제사라는 걸 모두 며느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야 밥값내에 집안일 나누어져 있었으니 그렇다 쳐도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왜 제가 남편 집안에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결혼할 때 반반해서 결혼하고 돈은 제가 남편보다도 더 많이 버는데도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고 하죠. 시댁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 그 착한 며느리 병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결혼하고 몇 년을 쓸데없이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이가 아득바득 걸리네요. 뭐 이게 다 제가 멍청했던 탓이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시어머니는 유독 더 그러시더군요. 제가 시댁에 잘하면 잘할수록 저를 예뻐해 주시기는커녕 이용해 먹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 양 착한 척은 온갖 다 하면서 말이죠. 아, 정말 얌체얌체 그런 얌체가 또 없었습니다. 특히 제사가 많다 보니 제사와 관련해서 얌체짓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제삿날이 꼭 주말일 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저녁이 되어서야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 없이 제사상을 차리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건지 제삿날을 아예 주말로 옮겨버리더군요. 뭐 주말로 옮겨버리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사가 주말로 옮겨진지도 모르고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갔는데 그제야 제사가 옮겨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미리 말 안 해주셨냐고 여쭤보니 꼭 제사가 아니라도 시간이 날 때 가족끼리 저녁 같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참나, 그래요. 가족끼리 저녁 같이 먹으면 좋죠. 그게 나쁘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녁까지 저한테 차리게끔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일부러 저녁 차리게끔 하려고 저한테 제사 주말로 옮겼다고 말도 안 하신 걸까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얌체짓을 하는데도 저는 착한 며느리 병에 빠져서 그저 네네 하며 시어머니를 따랐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인내심의 한계가 있긴 한가 봐요. 그런 얌체짓이 계속되다 보니 참다 못해 저도 한소리 하게 되고 말더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그때에도 주말로 옮기면서 저희 친정 할머니 제사와 겹치게 됐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다 보니 친할머니 제사는 저도 함께 상을 차리는 걸 돕고는 하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친할머니 제사상 준비를 마치고 점심쯤 시댁에 가서 시댁 제사상을 준비하려고 했었죠. 몸은 힘들어도 친할머니 제사상 준비도 포기 못하겠고 그렇다고 시댁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 제사상 준비 중에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응, 아이 그냥 오늘 네가 제사 두 개나 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전화했지. 그래, 너희 할머니 제사상 준비는 잘하고 있니? 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점심 먹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응, 아이 그래, 그러렴.
뭐 그때쯤 오면 되긴 하겠지. 그런데 새아가,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굳이 그렇게 음식을 두 번 준비한 게 맞을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네가 너무 힘들 거 아니니? 아침부터 할머니 제사상 차리고 곧바로 시댁에 와서 또 제사상 차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댁 제사 준비는 자신이 할 테니 천천히 오라고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유, 괜찮아요, 어머님. 힘들어도 할 건 해야죠. 아유,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뭐 있겠어. 그냥 그러지 말고. 어차피 거기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김에 아 여기서 할 것까지 좀 해오는 게 어때? 아이, 어머님, 그거를 어떻게, 그건 좀. 아니, 거기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김에 여기서 할 것까지 같이 해오라고. 시어머니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시댁 제사 음식 조금 챙겨와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 조금 챙겨오라는 게 아니라 아 어차피 음식하는 김에 좀 더 많이 해서 여기 것도 다 해오라고. 예? 아, 얘가 오늘 왜 이래? 너 시어머니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듣기가 싫은 거니? 자꾸 몇 번이나 말을 하게 만드네,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 지낼 제사 음식 전부를 제가 여기서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래, 그래. 이제 알아듣네.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낫지. 괜히 여기 와서 또 새로 음식 준비하려면 두 배로 힘들잖아. 거기다가 쓸데없이 설거지거리만 늘어나는 거고. 아,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여기 음식까지 같이 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 어차피 제사 음식도 남아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평소보다 조금만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나처럼 며느리 생각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없다. 어때 어때? 좋은 생각이지? 저를 생각하긴 개뿔. 그냥 시어머니가 음식하기 싫어서 머리를 쓰려고 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시댁 제사 음식을 저희 엄마까지 같이 준비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걸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하더군요. 아이, 어머님. 응, 왜? 그건 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뭐,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어머님. 왜?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음식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떠넘기는 거죠, 이건.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하나, 거기서 가서 하나, 전 그렇게 편해지는 거 없어요. 그냥 똑같죠. 어차피 일하는 건데 말이 좋아하는 김에 한다는 거지 실제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지 않나요? 적당히 해주세요, 어머님. 제삿날을 일부러 자꾸 주말로 옮기는 것도 저 있을 때 하려고 가진 핑계 대시면서 옮기고 계시다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 좀 봐라. 아니, 지 생각해줬더니만 나를 완전히 나쁜 시애미로 만들어버리네.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 말하는 싸가지까지 완전 버릇 없어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음식 해오지 말고 이따 보자꾸나. 이날 이후 저의 착한 며느리병 덕분에 좋을 수 있었던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실 때 며느리가 아닌 거의 하녀 대하듯이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한 달에 한번 제사를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마저 저러시니 저는 시댁 가는 게 거의 지옥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사 참여를 안 하기는 좀 찝찝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됐어도 착한 며느리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예 제사를 줄여보도록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누가 온갖 조상들 제사를 다 모시냐고요. 제사를 조부모님 것만 그것도 간소하게만 해나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건의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가 제사를 엄청 중요시 여기셔서 어쩔 수가 없다더군요. 자기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봤다가 온종일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참 못되긴 했다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지방에서 건축 감리사로 일을 하시는데 집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세요. 그래서 제삿날 시아버지는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으셨죠. 그러면서 제사는 그렇게 꼭 지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본인 조상 모시는 제사인데 본인은 참여도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만 힘들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별 수 있나요? 지옥 같아도 계속 참여할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 1년에 13번 있는 제사를 모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렇게 된 이후에도 더럽고 치사한 소리 듣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참석했죠. 그런데 결혼 2년 차 이후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니, 사실 사건이 아니죠. 저한테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었죠.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펄쩍펄쩍 뛰시더군요.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니 어쩌니 하시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포인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보고 당분간 제사에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다가 임신을 했는데 쓸데없이 무리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하시면서요. 조부모 제사만 참석하고 나머지 제사는 빠지라고 하셨죠. 참, 그렇게 중요하다던 제사가 쓸데없이라. 고작 그 정도의 마음이시면서 그때까지 왜 그렇게 제사를 챙기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 뛸 듯이 기쁘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도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더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것뿐이었지 제사를 줄인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만 빠지는 것뿐이지 제사 준비는 제가 결혼하기 이전처럼 시어머니가 혼자서 다 하시게 되는 거였죠. 아, 혼자는 아니네요. 시누가 위로 둘이나 있는 데다가 둘째 시누는 시집을 안 가서 제사 준비를 같이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더니 개거품을 무시면서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만 아낄 줄 알고 자기는 개차반이나 다름없지 않냐고요. 뭐 사실 시아버지가 저를 아끼시는 게 아니라 손자를 아끼시는 거였겠지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눈도 깜짝 안 하셨대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괜히 시어머니께 더 미움을 샀습니다. 애 하나 뵀다고 제가 유세를 떠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평소엔 고라니질로만 끝나던 시누이까지 저에게 모라모라 난리를 쳤어요. 제가 안 오면 그 많은 음식 준비를 어떻게 엄마랑 자기랑 다 하느냐. 어차피 아빠 오지 않는 날도 있는데 그때는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아, 시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누이는 시어머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 얌체짓을 하는 게 닮았다고 해야 하나? 설거지 같은 잡일 은근슬쩍 천천히 미루다가 저한테 맡기는 건 당연했고
며느리 도리는 어때야 한다면서 훈수질만 자주 했었죠. 참나, 자긴 결혼도 안 했으면서 며느리 도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전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미움을 더 사긴 했지만 크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미운 털이 하나 박혀있든 둘이 박혀있든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제사를 안 가게 됐다는 것이 저에겐 더 큰 이득이죠, 당연히. 그렇게 욕먹는 거? 에이, 전화로 네네 죄송해요 라고는 했지만 표정으로는 웃고 있었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제사가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 없이 편안한 시간을 한동안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만의 행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시는 시할머니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말았어요. 한동안 시댁은 가지도 않았었는데 다시 그 지옥을 가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아버지가 있어서 조금 안심은 됐어요. 제가 참석이야 하긴 하겠지만 임신한 저한테 일을 엄청 시키도록은 안 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필 그때 시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다치셔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오지를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 이번 제사 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겠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사 몇 번 빠진 게 있으니 아마 쌓인 게 많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주에 본인도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제사는 저 혼자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으니 저한테 제사 잘 부탁한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 순 있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안 보는 게 속은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식 준비도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한결 수월할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 제 생각대로 마음 편하게 제사 준비를 할 순 없게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시더니 너 이번에 제사 혼자 잘 지낼 수 있겠니? 아, 네. 그래도 제사 준비 많이 해봤잖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많이 해보긴 뭘 많이 해봐. 최근엔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 아, 죄송해요, 그건. 아, 됐고. 난 아무래도 너 혼자 제사 준비하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 제사 준비할 때 음식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 예? 인증샷! 인증샷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라고. 아, 엄마, 아예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라 해. 음식할 때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있었는지 이렇게 조언까지 하는 게 전화로 다 들리는데 정말 얄미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럴까? 아, 예,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렴.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검사해 줄 테니까. 그리고 혹시 아냐?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 사다 쓸지? 알았어? 아, 어머님, 그건 좀... 왜? 이번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니? 야, 내가 지금 너 없이 몇 번을 제사 지냈는지 알아? 세상에 어디 며느리가 시집 와서 제사를 빠져? 애 낳는 게 유세야? 난 애를 셋이나 낳았어, 이거 사.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너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알려주려고! 아, 무릎 수술을 받느라 못 도와주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건데. 지금 시어머니 마음 무시하는 거야? 나 그냥 무릎 수술 받지 말까? 며느리 혼자 제사 지내는 거 걱정돼서 수술 못 받는다고 의사한테 말해? 아니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어머님. 그래, 그래. 그래야지. 아우, 이제야 좀 말을 듣네. 네, 어머님. 그럼 수술 잘 받으시고요. 제사 준비하는 날 어머님 말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제대로 해놔. 그럼 이만 끊는다. 네, 어머님, 푹 쉬세요. 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를 괴롭힐 수 있는지 연구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먼저 끊는 건 예의가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 쪽에서 전화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는 끊기질 않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려오더군요. 아유, 봐봐 엄마. 이렇게 며느리는 족쳐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역시 며느리는 족쳐야 제맛이야. 아유, 다음에 또. 전 제가 잘못 들은 걸까 했습니다. 며느리는 족쳐야 제맛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시어머니께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며느리 된 도리는 다 해왔습니다. 비록 임신한 이후에는 제사 몇 번 참석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진 바보같이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 다 참석했고 선물도 빠짐없이 챙겨드렸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싹 다 잊으시고 저렇게 말할 정도로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건지 시어머니와 시누들이 너무 미웠어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이혼은 결국 생각에서만 그치고 말았어요. 당장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니 아빠 없이 클 고통을 줄 순 없겠더라고요. 엄마인 제가 고생하는 수밖에. 시간은 흐르고 결국 제삿날은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수술에 보호 자격으로 같이 가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길게 이야기를 나누기 싫어서 인사만 얼른 드리고 후딱 집으로 들어갔고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별말 없이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니 지갑을 놓고 갔는데 지갑 좀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창문으로 지갑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지갑을 찾은 뒤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위쪽 층에서 뭘 하는 건지 엘리베이터를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도 안 오길래 결국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 싶어 내려가는데 1층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권표 잊지 않고 잘 챙긴 거 맞지? 그럼 가방에 잘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런데 좌석은 창가로 예약했지? 당연하지. EF44야. 아, 빨리 가고 싶다. 엄마는 태국 처음 가는 거지? 응, 엄마는 태국 안 가봤어. 난 한번 가봤는데 엄청 좋았어. 엄마도 가면 분명 좋아할 거야. 아니, 난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다 귀찮아, 사실. 그것보단 엄마 면세점이나 빨리 가고 싶다, 야. 왜? 뭐 사려고? 아, 해외 나가는데 면세점에서 당연히 뭐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실 아들이 돈을 줬지. 아들은 난 무릎 수술 받는 줄 알잖아. 그래서 그거 핑계로 아들한테 돈 좀 뜯어냈지. 와, 엄마 진짜 잘했다. 아이, 무릎 수술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그걸로 돈까지 받아냈네. 우리 엄마 천재 아니야? 그럼 나도 뭐 좀 하나 사줘. 명품 지갑 하나 사줘. 알았어, 기분이다. 지갑 하나 사줄게. 엄마가 머리가 보통 좋냐? 아니, 그나저나 면세점 제대로 즐기려면 몇 시에 가야 되지? 보통 비행시간 2시간 전에 가야 하는 거니까 5시 반 비행이잖아. 이따 3시 반까지 공항 도착하면 될 듯. 3시 반? 아, 그럼 점심 맛있는 거 사 먹고 공항으로 가면 딱 되겠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상황 파악이 바로 되더군요. 아, 무릎 수술 받는다고 거짓말치고 태국 여행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죠. 저 정도면 뼛속까지 태생적으로 얌체인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얄미워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 둘을 어떻게든 엿을 먹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태국 가는 거 알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제사를 빠지고 태국을 가는 와중에 저를 어떻게든 괴롭힐 생각으로 인증샷까지 보내라고 했던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거기다 남편 돈까지 뜯어낸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번뜩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곧장 핸드폰을 켜고 태국행 비행기표를 찾아봤습니다. 5시 반 태국행 비행기. 딱 그 시간에 맞는 항공사 비행기가 하나 있더군요. 좌석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는 건지 넉넉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신우이가 말한 좌석의 바로 옆자리를 예매해버렸죠. 그 후 저는 시어머니께 지갑을 들이러 내려갔어요. 아,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굶뜨니? 가지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내려와. 죄송해요, 어머님. 엘리베이터를 누가 잡고 있는 건지 못 쓰고 있어서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 좀 늦었네요. 아무튼 너 하는 거 보면 영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사 준비 잘해. 인증샷 제대로 찍어서 보내고. 똑바로 안 하면 너 제삿날 될 줄 알아? 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서 아버님한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말한 뒤 웃으면서 배웅까지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며 배웅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지만 이따 복수할 생각하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후 시댁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해 모두 전달해 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짜고 태국 여행을 가는 것부터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남편도 진짜 엄마랑 누나들 진절머리 난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러더군요. 하긴 양심이 있으면 말리면 안 되죠. 제가 지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은 뒤 선글라스에 모자, 마스크까지 쓴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좀 이르게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3시 반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탑승 수속받는 곳으로 오더군요. 그 후에 면세점을 쇼핑하는 동안에도 그 둘을 조심스럽게 따라다녔는데 저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신나게 쇼핑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제 욕을 하는 건 덤. 전 그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면세점을 찍는 척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죠. 그 사진들을 시아버지께 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탑승 시간 저는 일부러 탑승을 늦게 했어요. 좌석 쪽으로 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앉아있더군요. 전 밝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녀 두 분이 여행 가시나 봐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더군요. 그때까지도 저인 줄 몰랐던 거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 그 혼자 여행 가시나 봐요. 임산부이신 것 같은데. 태교 여행 같은 건가 보다. 아, 요즘엔 그런 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전 그제야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마스크를 내려주면서 한마디 해주었죠. 그러게요, 어머님. 태국 여행은 제가 태교 여행으로 갔다 와야 하는 건데. 어머님이 가고 계시네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나 봐요. 무릎 수술도 받자마자 바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제야 눈이 동그래지면서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곧
네가 왜 여기 있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어떻게 있어? 너 뭐야? 어떻게는요, 비행기표 사고 조금 전에 탑승해서 여기 있죠. 뭐? 지금 말장난해? 최사는 어떻게?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 글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고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아, 아까 쇼핑도 신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 폰에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뭐? 사진? 네, 이거 시아버지한테 보내드릴 건데 태국에서 와이파이는 잘 터지려나? 아이 미친년이! 지금 당장 지워! 핸드폰 내놔! 아, 내놓으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 난리를 치는데 마침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승무원들이 나와 점검을 하더군요. 당연히 난리를 치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승무원들에게 경고를 받았고 여기서 더 난동을 부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뒤에야 얌전해졌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뒤 저는 재빠르게 좌석에서 빠져나와 두 모녀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보니 마침 시아버지한테서 재산은 잘 지내고 있냐며 연락이 와 있더군요. 저는 그에 대한 답장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현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태국에 와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공항 한편에 숨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켜시더니 화면을 보시고 망연자실해 계시더군요. 그리고 곧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안 좋은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고 듣기만 하고 계셨어요. 전화를 끊은 뒤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통화 내용이 뭔지 말해달라며 재촉을 하더군요. 어머, 아 뭐야, 아빠야? 뭐라는데? 사진 봤대? 왜 어떻게 됐는데? 네 아빠 다 알았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란다. 와서 얘기하자고. 뭐? 아니 어떻게 지금 다시 돌아가? 이미 태국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사? 지금 우리가 한 게 다 걸렸는데 지금 안 갔다간 사단나. 기껏 왔는데 이게 뭐야? 숙소랑 그런 것들 다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야 그게? 빨리 돌아갈 비행기표나 알아봐. 들은 곧 비행기표를 알아보더니 바로 비행기표를 구매한 듯 했습니다. 공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하던지 단순히 그 거짓을 밝혀내기만 한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오길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보면 제 본성도 착하기만 한게 아니었나 봐요. 그 이후 한국에 돌아오고 난뒤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께 된통 깨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집안의 물건들을 다 뒤집어 놓으시더군요. 그리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수술비로 줬던 돈 내놓으라고 성을 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을 보니 또 제 마음이 괜히 안 좋더군요. 에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요. 아버님, 이제 그쯤 하세요. 어머님과 시누이도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서 그만하겠냐? 아, 그리고 너는 속도 참 좋다. 네가 제일 피해자일 텐데도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니?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님 책임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1년에 제사를 13번이나 지내는 집이 어딨어요. 두번 지내는 것도 겨우 제대로 할까 말까 하게 간소하게 하죠.
그건 요즘 애들이 되바라진 거지. 그래도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덕을 받고 잘 살아있는 건데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되느냐? 나 봐라.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다 조상님들 은덕이야. 너도 조상을 잘 모셔야 나처럼 복을 받아. 아버님, 솔직히 은덕이랄 게 있나요?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조상님들은 아버님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챙기셔야죠. 뭐야? 조상님들은 어머님이나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저희가 차리는 음식보단 아버님이 차리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음식 준비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제사 때 아예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조상님들이 보고 싶은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 그건... 조상님들은 음식이 없더라도 차라리 아버님이 계신 곳에서 절이라도 하는 게 더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라면 제 후손들 얼굴이 보고 싶은 거지 얼굴도 없이 음식만 덜렁 있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1년에 제사 13번을 몇십 년 동안 혼자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그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건데 결국 이건 아버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셨지만 결국 할 말이 없으신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하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버님은 1년에 13번 있는 제사 중 얼굴도 안 비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래놓고 제사를 저희 보고만 지내라고 하셨으니 아버님도 할 말은 없으셨겠죠. 아버님이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 잠자코 있던 남편이 그제야 제 말을 거들기 시작하더군요. 참 남편도 못나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아버지, 우리도 이제 제사 좀 줄여요. 조상님들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조상님들도 그걸 바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도 낳으면 우린 제사 참여는 더 힘들어질 거고 어머니도 이제 더 나이 드시면 힘들어질 텐데 그땐 어떡하시게요?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사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이야기까지 들은 뒤 한숨을 푹 쉬시다가 잠깐 나갔다 오시더군요. 아마 바람을 쐬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신 거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신 뒤 시아버지는 결국 중요한 제사 3개만 남겨놓은 뒤 다 없애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 무심했다며 저와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시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 반성을 하란 말도 함께 했지만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본인이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시누이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선물을 하나 보냈더군요. 뭐 직접 찾아와 사과하지 않은 건 시누이답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은 어느 정도 풀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 많이 어색해서 가까워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해서 굳이 여기서 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저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만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예전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